안녕하세요. 오생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영장에서 물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벽 잡고 호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숨은 바로 뱉지 않고 3초 정도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부터 얼굴이 물 밖으로 온전히 나올 때까지 호흡을 길게 뱉어주세요. 코로 호흡을 뱉을 때는 짧게 흥이 아니라 길게 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물 밖에서 호흡할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이 반복되죠? 물속 역시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울 때까지 호흡 연습을 무한 반복해주세요. 10번이 잘 돼도 한번 때문에 물을 먹게 되면 패닉이 올수 있습니다. 가장 쉽지만 아주 중요한 연습이니까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벽에 가까이 서서 점프 호흡을 해볼 거예요. 물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호흡을 뱉어도 괜찮습니다. 숨을 들이마신 뒤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호흡을 길게 뱉고 점프해서 물 바깥으로 나오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호흡을 교환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벽을 잡고 연습하기 때문에 물이 두려우신 분들도 안전하고 재밌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벽에서 손을 놓고 제자리에서 점프 호흡을 반복해 봅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고 점프를 하기 때문에 물에서 중심을 잡는 연습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재밌게 점프를 하면서 주기적인 호흡 패턴을 배울 수 있고 또 점프를 통해서 지상과는 다르게 저항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영장 가운데에서 벽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지금처럼 점프 호흡을 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차놀이 호흡입니다. 엄마, 아빠나 친구들과 여럿이서 할수 있는 호흡 놀이로 물속에서의 중심 잡기와 호흡, 생존 상황 시 가장 필요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속에서 가위바위보를 해볼 거예요. 이긴 사람은 숨을 쉴수 있고 진 사람은 숨을 참아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 숨을 참는다고 해도 재밌는 놀이를 통해서 하는 것과 억지로 숨을 참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놀이를 통해서 두렵지 않게 물속에서 머무는 시간을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과하게 숨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적당히 숨을 마시고 물속에 들어가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의 폐는 구명조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숨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물속에 잘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한 손으로는 코를 막고 숨을 참은 상태로 물속 바닥을 터치하고 오거나 가라앉아 보세요. 생각보다 가라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팔, 다리를 써서 가라앉는다고 해도 금세 떠오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영법이 아니어도 온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오징어도 됐다가 낙지도 됐다가 해양 생물이 된 것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움직여 보세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도움 안될것 같지만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진짜예요. 자, 마지막으로 터널 놀이를 할 거예요. 친구들이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려 터널을 만들어주면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 다리 사이로 지나가는 놀이입니다. 터널을 통과한다는 미션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머무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재밌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고 내가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물속에서 호흡하는 방법과 그에 맞는 놀이를 배워봤어요. 물과 친해지려면 먼저 물속에서 숨을 쉴수 있어야 합니다. 물속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하기를 혼자 혹은 여럿이서 다양하고 재밌게 익혀보세요. 그럼 언제나 안전한 물놀이 하세요. 감사합니다.